해서 이렇게 자리를 좀 옮겨왔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주인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제일 윗자리에서 잘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영상은요. 오늘 강연 주제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신 도서들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접해보신다면 오늘의 강연 내용을 앞으로 또 공부했는데 도움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예. 오프닝 할 때도요, 제가 말씀 중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초청 강연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계 수학자 대회는 어떤 대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세계 수학자 대회는 1897년도에 이제 1회가 열렸고요. 그 이후로 매 4년마다 이제 수학자들이 모여서 수학자들의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편하실 텐데요. 그 지난 4년 동안 수학계에 일어났던 중요한 결과들을 이렇게 이제 수학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CN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 200여 명, 그러니까 총 100개국 이상에서 한 5천 명 이상의 수학자들이 참가를 하고 그 중에서 한 200여 명이 초청 강연이나 기초 강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큰 대회고 수학자들이 정말 전 세계 수학자들이 다 모이는 이런 세계적인 행사에서 초청 강연자로 선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한테 꿈이 뭐냐 그러면 올림픽 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는 거라고 하겠죠. 그렇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자들의 꿈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세계 수학제 대회에 나가서 초청 강연을 하는 게 그런 비슷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연제의가 들어왔을 때 초청 강연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 받으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사실 며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설레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을 때보다 더 좋으시던가요? 예, 그 사실 수학자 입장에서 보면 예, 그것보다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의미가 있고 대단한 자리에서 함께 하실 텐데, 이번 대회를 또 통해서도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이 수여가 될 텐데요.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수학자의 필즈상 수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 제가 한 20여 년 전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90년대 초반에 제가 수학 공부를 할 때는 필즈 메달은 아주 꿈도 꿔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도 저 스스로 내가 필즈 메달을 받아야 되겠다 하라고 하는 그런 꿈조차도 꿔보지 못했는데, 이제 불과 20년이 지나서 요즘 이렇게 수학, 우리 저희 수교학교에 들어오는 젊은 학생들, 피곤한 학생들을 보면 진짜 이 친구들은 잘만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필즈 메달을 가까운 시일 내에 짧게는 뭐 10년 내지 20년에는 꼭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저한테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다양한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띄죠. 예. 예, 아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중에 아마 필즈상의 주인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강의 전에도 또 이야기하셨는데 서울대학교에서도 수학 콘서트 진행하셨다고 했잖아요. 왠지 좀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수학 콘서트라면 더 심오하고 어려운 강연의 내용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께서는 강연 쉬우셨어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질문을 뭘 해야 하나 계속 같이 강연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뭐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얘기도 있고 어려운 얘기도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콘서트 현장은 어땠나요? 아까 제가 원래 우리가 콘서트를 하게 된 취지가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학부생들, 수학 전공 학생들과의 어떤 사기 진작도 있었고, 또 교수님들과의 지금 굉장히 분석이 높잖아요. 그걸 조금 친밀하게 해보자는 그 취지로 해서 실제로 일부 행사에서 이제 선생님들 네 분이서 15분 내지 20분 정도 자기 전공을 소개할 때는 사실 알아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저만 해도 제 전공이 아닌 다른 선생님들 강의는 저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다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2부 행사로 우리가 학부생들하고 이제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
그 2부 행사를 하기 전에 학생 대표를 통해서 우리가 사전 그 질문을 좀 조사를 했거든요. 아,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가요? 아마 조금 이따가 영상에서 아마 보여드릴 테고요. 네네네. 질문 나올 게 있는 거예요? 예. 네, 정규 연구원이세요. 여가 생활 어떻게 즐기시나요? 아, 뭐, 잘하는 방법? 수업과에는 왜 여자가 적을까요? 교수님. 교수님 입학 당시에는 정원 몇 명의 여자 학생이 여학부가 몇이었어요? 제가 대학 91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수학과였습니다. 그때는 정원이 50명이고, 여학 동기가 4명이었습니다. 아, 제가 공부를 다시 하면 수학과를 그 시절로 돌아가서 들어가보고 싶네요. 지금은 수학과에도 여성 학부 비율이 좀 높아졌어요? 아,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35명 중에 한 3명 내요. 조금 여학생들 서울대 수학과를 목표로 공부해보세요. 굉장히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다스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또 콘서트 마무리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좀 편안한 질문들 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잠시 후에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왠지 제가 이렇게 질문 내용을 보니까 오늘 우리 관객분들께서 하시는 질문이 더 심하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석하신 분들 미리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신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세 가지 질문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보니까 수준이, 네,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함수와 관련된 다양한 실제 사례와 동기화 이론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응용수학 분야 대중화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사실 이 질문하신 분은 제가 이 동기화 현상을 한지 어떻게 아는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응용수학 대중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제 그 학창 시절 되돌아가서 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대학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는 수학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꿔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학자라는 직업이 뭔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그때는 공학자나 물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해서 지금 수학자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도 꿈꿨던 공학자나 수학자의 그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런 공학 문제나 물리 문제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수학과를 선택한 걸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또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중2 남학생입니다. 현재 다니던 수학학원을 모두 그만두고 집에서 혼자 수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수학 공부를 하는 것보다 대통령별로 수학 개념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약점을 갖게 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신 학생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전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결국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원에서는 귀자리 역할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자기가 배운 수학을 연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건 자기 시간이 필요한데 꼭 우리가 학원을 많이 다녀가지고 진도를 많이 나가서 많은 연습 문제, 많은 문제를 푼다라고 해서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자기 생각으로 그걸 체화하는 그런 시간이 별대 시간이 필요한데 저도 사실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학부생들 면담을 하면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늘 물어본 질문이 수학 공부는 어떻게 했니?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전에 제가 공부했던 방법하고 요즘 공부하는 건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사실은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딸아이 어떻게 공부를 시킬지 미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듣고 있는데요. 근데 학생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질문. 따님은 수학 잘합니까? 네, 조금만 하는 것 같아요. 딸과에 비해서 수학은 조금만 하는 것 같아요. 네, 특별한 교수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혼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요. 아, 그게 특별한 기법이셨군요. 그러면 이 지금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은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냥 질문에 좀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 정도로 본인이 그렇죠. 수학 공부에 대해서 개념을 세우고 있다는 게 좀 감당스럽죠. 네, 잘하고 있으시답니다. 자, 수학의 발전이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바꾸었는지가 궁금해요. 과학과는 달리 머릿속에 와닿지 않는 실질적인 이해가 떠오르지 않아서요. 모든 과학의 밑바탕은 수학에서 비롯됐다는데 쉬운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예, 제가 예 하나만 들으려고 했지만 제가 세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수학과를 선택하게 된 또 동기 중에 하나가 저희 고등학교 원장님이 학교 때 수학을 하게 되면은 졸업하고 나서 네가 원하는 분야를 공부를 해,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대학교 4년 동안 소공을 하면서는 그 말이 또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그 말이 와닿는 건 지금 현재 제가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제가 학부를 수학으로 이렇게 무장해서 이걸 훈련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느끼는데 아까 제가 그 수학 그 함수 찾아보기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블랙시트 방정식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얘가 하나의 그 어떤 수학 이론이 이런 경제나 사회 현상에 미치는 중요한 그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두 가지 더 그 공학적인 문제에서 공학 물리적인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충격파 비행기가 마크 넘버가 1보다 클 때는 날개 주위에 충격파가 생기는 걸 여러분들 동영상에서 보셨죠. 그러면 충격파가 생기면 사실은 그 드래그가 증가하기 때문에 연료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1950년대에 그 이 공학자들은 어떤 걸 했냐면 비행기 그 날개를 잘 그 디자인을 잘해서 에어포일 디자인을 잘해서 충격파가 없게끔 이 디자인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화두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950년대 중반에 그 뉴욕 대학의 모라베츠라는 그 수학자가 충격파가 없는 그러니까 부드러운 그러니까 연속적인 그런 플로우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연비행이 존재할 힘든 겁니다. 따라서 그 논문 결과 이후로는 사람들은 공학자들은 이제는 이제 충격파가 생기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충격파가 생기는 위치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그런 연구로 이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자면 아까 그 뉴턴 이야기 해석하기에 기초를 세운 그 뉴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 뉴턴이 많은 인력을 발견한 이유, 많은 법칙을 발견한 이유로 우리 그 과학자들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과연 태양계가 이게 태양계의 궤전이 안정적일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플러 같은 사람이 만약에 태양계에 지구하고 태양만 있다라고 한다면 지구의 궤전이 타원이라는 걸 증명했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태양계에는 지구 말고 다른 행성들이 존재하죠. 네. 그리고 또 75년, 76년 주기로 행성이 왔다 가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뉴턴의 그 뉴턴 방정식에서 기술이 되는데, 과연 다른 행성들에 의한 그 만유 인력이 지구의 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질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지구의 궤적이 불안정하다면, 만약에 태양 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면, 얼마 후에는 우리는 다 죽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포앙카레가 그 스리바디 프라블럼을 연구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수학적 해결로서 1950년대, 60년대에 그 수학자 폴로우로 아놀 로저라는 사람이 KAM 이론이라는 걸 우리가 그분들이 그런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태양계가 안정적일까 하는 이런 단순한 문제에서 시작한 이 이론이 1950년대 이제 중간에 그 가속기가 이제 건설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작년인가요? 노벨 물리학상이 그 신입자 히츠파클이 그 유럽에 있는 썬이라는 그 거기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X가 그걸 노벨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런 원자 그 이 가속기를 갖다 만들 때 가속기 안에 있는 그 차지, 그러니까 전하를 끈 입자들은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를 끈 입자들의 속도가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속기 안은 그 진공상태로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이 전하를 끈 입자들이 진공 요 가속기 벽하고 많이 부딪히게 되면은 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 물리학자들이 어떤 우려를 했냐면, 과연 이 궤적이 안정적일까? 거기에 대한 그 수학적 해답을 제시한 게 바로 KAN 이론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우리 자연계에서 나오는 이런 우리가 질문을 가졌던 이런 이론들이 나중에 공학이나 물리학 문제에 자연스럽게 도움이 돼서 우리가 신의 입자 스파크들이 최근에 발견되게 된 어떤 기초를 만들게 된 거죠. 네, 말씀해주신 그 세 가지 예처럼 정말 많은 사례들이 좀 수학에서 비롯되었다. 뭐 지금 세 가지만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나 많은 이해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세 분을 저희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선택해서 오늘 현장에서 직접 답변을 들었고요. 이제 현장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사전 질문과 현장에서 받는 질문 중에 교수님께서 아, 이 질문 좋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Access to the conference site in Guangzhou is prompt and convenient by using Subway Line 4, the Blue Line. Local providers Mount Wanna and Mount Chang'e are nearby. For your cultural experiences, you can use the Seoul Race Park, Seoul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Seoul Zoo close to the conference site. The best leisure is guaranteed with inexpensive lodging and convenient facilities. The Guangzhou National Science Museum has carried on some activities for the popularization of mathematics and science. The Mathematics Culture Festival is held every year with programs for the public. The online science game contest combines scientific principles with game for fun and education. The International SF Festival combines science, films, culture, and education and has already been held 3 times. Bridge of Seoul 2014 will be held in August, and during the same month, Seoul ICM 2014 will take place too. It will be the largest mathematics and art festival with a variety of Korean mathematics-based interdisciplinary exhibitions and cultural programs. There will be professional sessions and public sessions. The professional sessions will consist of seminars, academic lectures, and workshops for professionals. The public sessions will consist of a short movie festival, mathematical art exhibition, performances, Korean math art day, family day, etc. for professionals and the public. There will also be lectures by Nobel Prize laureates and Fields Medal recipients. It will be a beautiful and pleasant experience to make our lives more abundant with mathematics.
제가 꼭 할 겁니다.